앨범을 기다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네. 그래서 내년에 빨리 앨범을 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한 4월 정도 3월 정도 2월! 2월에 싱글 정도 1월! 우리 이제 저기 정재희 씨하고 음악 만들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공연도 좀 많이 할까 생각도 하고 있고 이렇게 큰 경기장 공연도 좋지만 조금 덜 크고 이틀 말고 좀 이렇게 길게 좀 이야기도 나누고 더 아기자기한 드라마도 좀 있고 그런 공연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만 모였다가 금방 보고 또 다 집으로 금방 가실 수 있는 그건 아주 이렇게 숨소리 다 들리는 공연을 해볼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공연 준비할 거고요. 아무튼 무엇보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는 동안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죠? 네, 군필자분들. 군필자분들. 네. 와, 맞아. 잡았어. 몰라. 어제도 그랬는데 이 네? 안 들려요, 죄송해요. 네. 네, 다 아시겠지만 군대를 다녀오면 군대 이야기를 굉장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좋아요. 남자분들은 또 이해하실 거고 아무튼 그 군대에서 처음엔 좀 굶주리면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스라고 알아요? 어제 제가 멘토스 얘기를 했더니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알아요? 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훈련소 들어갔을 때 한 2주차 정도 되면 이제 굶주림에 겁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사람인데 순간순간 막 정신 잃을 때가 있죠. 예. 그래서 다행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정신줄을 딱 놓기 전에 기도하러 가면 초코파이 하나씩 줘요. 그래서 그나마 그걸로 좀 버티는데 그래도 일주일을 버티긴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말해도 되겠죠? 원래 훈련소 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분이 멘토스 한 줄 알고 초코바 하나를 제 손에 몰래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놀라시는 정도로 제가 바깥 사회에 있을 때는 진짜 뭐지? 해야 할 정도인데 순간 느껴지는 봉투만 만지고도 진짜 제가 진짜 추울 때 군대를 갔는데 온몸이 따뜻해진 기분? 그래서 그 초코바는 제가 분대장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원들에게 나눠주고 진짜 좀비처럼 막 먹더라고요. 그거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한 20명이 좀비처럼 양보는 절대 없고 그러다가 제가 멘토스를 이제 딱 이거를 어떻게 먹을까 딱 들고 몰래 숨어서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를 고민했어요. 한 가지는 이걸 한꺼번에 다 먹고 한 번에 다 먹고 이 긴 행복을 느끼느냐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먹을까 하다가 후자를 선택했죠. 그래서 이렇게 양치를 하잖아요. 양치를 하면 그 전에 먹었던 음식 맛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에 있으면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이 잘 때도 그 단맛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양치를 다 하고 멘토스를 하루에 한 개씩 계산해서 먹기 시작했죠. 그렇게 또 일주일을 버텼네요. 그렇게 군대 생활을 참 어떻게 보면 남들 고생하듯이 이렇게 똑같이 하긴 했어요. 네, 그렇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군대 얘기하면 진짜 일주일을 하고 막 한 달을 해도 계속 얘기가 나와요. 네, 지금 여기 저쪽에 우리 이동건 선임도 알고 있겠지만 네, 찾지 마요. 안 보여요. 검은 옷 입고 왔기 때문에 보이죠. 아무튼 그런 군대 생활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잠깐 제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